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요새 어린이들은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영역이 넓어져서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좀 보다 보니까 불교 용어가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이 내용에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 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해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계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글이 좀 이제 유행이었었는데 뭐냐면 초등학생이 이제 PC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겨울이라 정전기가 있었나 봐요. 그 손잡이를 딱 만지자마자 전기가 찌릿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그거를 찌릿한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칫, 결계인가? 뭐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웃었다는데 결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뭔가 금하는, 출입을 못하는 것을 이제 결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계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영어이고요. 스님들이 계를 함께 지키는 공간을 결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동안거, 이제 하안거 이렇게 안거를 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가 맺어집니다. 그것을 승가라고 하는데 그 승가에 모여서, 그러니까 최소 승가가 모이려면 네 분 이상의 승가여야 되는데 조금 더 그 구역을 넓게 가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포살, 자자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참회하고 더 이상 다른 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포살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을 결계의 구역이라고 하고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면서 모여있는 공간이 결계가 되는 거죠. 결계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그렇게 천수경을 읊으면서 그 중간에 도량찬, 사방찬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외우는 것이 결계의 의미로 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식할 때 또 뭐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청정수 또는 향탕수를 이렇게 뿌립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뿌리면 그것이 결계 의식이 되는 거죠. 결계 안에는 어떤 구역이냐? 청정한 구역이다. 우리 뭐 어린 친구들이 이제 결계인가? 내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결계인가라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인 거죠. 이 결계를 친 곳에 들어가면 깨끗한 몸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결계는 절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이다. 조금 더 넓게는 스님들이 포사를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역 전체가 결계 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통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계 구역이 더 넓어져요. 결계를 하기 위해서, 포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쪽에 있는 스님들은 조계사로 모이고 또 각 그 지자체마다 담당하는 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본사에 모여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사가 하나의 결계 구역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작게는 절 하나가 곧 결계 구역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면 절에 가면 문들이 많고 그 문들이 되게 멀리 있잖아요. 본래 집 앞에 현관, 대문 어디 있어요? 코앞에 있잖아요. 근데 절의 문은 어디 있어요? 일주문, 산문 이렇게 해갖고 되게 절과 멀리 떨어진 곳들에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 구역 안쪽은 결계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결계인가 할 때 일주문 들었으면서 그 단어를 내뿜어야지. 앞 결계 구역인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계율이 지켜지는 청정한 공간이다. 결계 안쪽은 깨끗한 공간, 결계 바깥은 세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오염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뭐 법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면서 귀신과 악령을 퇴치하는데 끝에 꼭 이래요. 성불시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불교는 원래 성불하십시오 이게 기본이 인사말인데 꼭 귀신과 악령을 퇴치하면서 성불을 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어린 친구들은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뜻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성불을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영가가 악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몸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좋은 곳으로 새로운 몸을 받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몸으로 또 가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악령 퇴치라는 말이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사람한테서의 악령은 퇴치했지만 그 악령이 다른 곳에 머물게 되면 이게 무슨 퇴치겠어요. 퇴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올바른 퇴치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세상을 가야 되돌아오지 않느냐. 어떤 세상으로 가도 사실은 되돌아옵니다. 인과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극락세계가 곧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올라가면 극락세계는 물러남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영과 악령이라 할지라도 스님의 법력과 기도의 힘으로써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게 돼요. 하품하생이라는 가장 낮은 세계에 가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이렇게 쭉 9단계까지 가는데 거기 있으면 그곳이 곧 수행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늘 법문도 듣고 자신의 업도 참여하고 하면서 점점 업식이 얇아지고 마음은 청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상품 상생까지 올라가면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고 이제 완전한 성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하품하생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까지만 올려보내면 더 이상 물론 되돌아오는 일이 없고 남을 해치거나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단어로 풀이한다면 성불시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스님들이 영가 천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 더 이상 나쁜 곳에는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윤회를 멈추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것이 곧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안한, 내 몸 편안한 천상세계의 복을 누린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이 다하면 도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어린 친구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아, 윤회란 나쁜 곳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윤회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큰 목표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훌륭한 분이 되겠다라는 서원도 마음속에서 크게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가득 차고 훤한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